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입니다. 최근 이 학교 학생들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이던 작년 12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1시 26분, 7분 이쯤에 누가 문을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저벅저벅하는 인기척도 나고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문고리를 돌리는 거예요. 찰칵찰칵하고. 누군가 여학생 기숙사 방에 강제 침입을 시도합니다. 영문을 모른 채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자 분이 잡히면서 살려달라는 소리 들려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여성분이 이렇게 무서워 계셨고. 범인은 30여 분간 복도를 누비며 방마다 침입을 시도합니다. 무섭고 그 지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진짜로 좋더라고요. 다급해진 학생들은 비상벨로 경비를 호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엔 누르고 몇 분 뒤에도 안 오셔가지고 그때 경비원분이 휴식 시간이라고. 그 사이 범인은 계단을 오르던 여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덮치려 했습니다. 발견됐을 때 여자분 위에 남자가 허리띠를 풀고 위에 올라타. 결국 경찰의 출동으로 범인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 그것도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럿이 사는 기숙사라서 더 안심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바로 같은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불안, 그 뒤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학생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되게 무서워가지고 새벽에 무서워가지고 문을 못 들어간다고 있었거든요. 문이 들어갈 때마다 뒤에 누가 있나 보다 쳐다보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계속 갈 때 생각이 난다더라고요. 한동안 살고 있는 거랑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무섭고 일어나서 뭐 자취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도 또 있던데 친구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학생 기숙사에는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을까요? 네, 저 MBC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 경비사실인가요? 아, 근데 왜? 저희가 듣기로는 여기 경비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들어요. 뭐가요? 선생님 혼자. 아, 교대 한 사람 내고 두 분이 교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 내가 해야죠. 그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학생 1,380명당 한 명이던 경비 인력은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화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카드 출입문이 있지만 그 사건 때처럼 누구나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장은 성인이라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범인의 손실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데 무섭다고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뭐 동기들도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솔직히 뭐 당장 자기가 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학생들은 사고 이후 학교의 대응에 더 화가 났습니다.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에 막
뭐 그 원생 차원에서도 막 도어라 방문 보안 점검을 강화하라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원생 여러분들도 인정 이런 사고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에 이해해 주시고 문단서 및 비밀번호 관리. 근데 이게 문단서랑 비밀번호랑 관련이 없거든요. 각자가 알아서 안전을 책임져라. 그럼 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그냥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3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학생들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타 대학 남학생. 3-4시간이나 기숙사를 휘젓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았지만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사이 결국 범인은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대학은 최첨단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여학생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첨단 보안시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까요? 잘못된 것은 냉정하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그다음 경비업체, 경찰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숙사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보안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체 학년에 지금 한 3,700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생체인식 이거를 다 우리가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뭐랄까 어느 정도의 이게 업무량이 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가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세트 하는데 한 5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5천만 원이 마련하기 어려운 예산입니까? 그거? 아니 그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 계약할 때 이거를 시설을 확충하면서 인원은 가장 적게 쓰는 방식으로 뭐 한다고. 비용 문제에 난색을 표하더니 은근히 학생들을 탓합니다. 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거 솔직히 말이 안 돼서 그렇지 뭐 그 정도 이런 이게 이렇게 전국구를 탈 내용이야? 그래서 하여튼 예민해 부산대는. 이 사건을 대하는 학교 측과 일부 학생들의 인식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쉽게 묵살됐습니다. 없어요. 아, 누가 떼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네. 어디 갔냐? 하나도 사라졌네. 여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는 종종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희는 불쾌함이 아니라 불안함과 심지어 공포 그리고 이제 이런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대자보를 쓰는 것들인데 자신들이 불쾌하다고 여기는 게.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학생들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조차 이 사건을 다루며 입맞춤이란 표현을 씁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과한 마음인가? 과한 욕심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대책을 어디서 얼마나 더 세워야 하는 거지? 학교 안 기숙사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여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학교 밖 자취 공간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곳일까요? 집이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자취방이 안전하다고. 새벽에 3시에 혼자 자고 있는데 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초인종 누른다거나 사소한 것들인데 되게 무서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만약에 내 비번을 알아서 뭐 문을 부수고 어떻게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뭘 하지? 나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면 전화를 하면 경찰이 올까? 그저 예민한 여성들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실제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한 남자가 방방마다 귀를 대고 염탐을 합니다. 인기척을 확인하고는 침입을 시도합니다. 그의 범행 대상은 주로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성의 자취방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파장을 일으킨 사진입니다. 비슷한 공포를 경험한 여성들은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은 범죄 발생률이 높습니다. 제가 집에서조차, 내 방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그러면은 저는 집에서 쉬면서조차 창문을 계속 바라보면서 누가 들어오진 않을까, 누가 저걸 열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이런 일을 겪었다는 여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 상가에서 처음 마주쳤는데 네. 제가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막 뒤에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마주친 이후로 계속 따라왔거든요, 저를. 처음엔 설마설마 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근처에 카페에 막 사람 많은데 저한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있다가 아 이제는 그냥 갔겠지 우연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저희 원룸 앞에서 간만에 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다시 왔던 길로 다시 큰 길로 엄청 뛰어갔는데 그분이 또 엄청 빠른 걸음으로 계속 따라오시더라고요 저를. 한 시간 넘게 계속 저를 따라다녀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검정색 모자에 검정색 마스크에 그 검정색 야구 잠바 입고 있었고 그냥 옷이 다 검정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일명 검정 마스크맨. 소희 씨가 사는 지역에 자주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뒤쪽이 이게 원룸촌이거든요. 아, 이 뒤에가요? 예, 그래서 사건 발생지였던 그 원룸촌으로 피해자를 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러 가요? 팀 이때도 범행을 하고 할 때 그 네. 모자에 B랑 네. 그리고 신발에 있던 그 마크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네. 해서 바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예. 야간 시간에 집에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퇴근 집 방향이 발생했던 곳이랑 반대 방향인데 예, 퇴근하는 길에 발생 장소에 한 번은 제가 순찰을 하고 그리고 가던 예, 한 달가량 그런 갔었습니다. 우경사의 집념어린 추적 끝에 검정 마스크맨이 잡혔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들만 거주하는 여성 전용 원룸에만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제 크게 성범죄로 이어질까 이제 우려심에 이제 끝까지 추적을 했던 거고요. 되게 밖에 잘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며칠간은 뭔가 그런 일은 되게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한테도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그냥 무서웠다는 말밖에는. 여성들의 공포는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33세 이하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확률은 남성 가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가택 침입 등 주거 피해를 입을 확률은 1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 게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니까 그게 전체 피해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성범죄 피해를 빼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이 성범죄 피해만 많이 당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범죄 피해에도 조금은 높게 노출돼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다른 범죄에서도 여성의 피해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두려운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과제가 그렇습니까? 박형빈 실장은 실제 범죄자들을 심층 면담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범죄 대상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 집에 하필이면 그 집에 침입했냐. 따라가 보니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다. 만약에 거기 누가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누가 마중 나오든지 그럼 포기했죠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하나는 아니었어요. 대학생 김민영 씨는 얼마 전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독립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공포 영화 속 감옥 같습니다. 행여 누가 볼까? 새까만 필름 스티커로 도배를 하고도 창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잠깐만 열어두고 바로 닫고 창문으로 제가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불 켜져 있는 거나 그런 걸 볼까 봐. 여자 혼자 사는 걸 감추려고 택배 또한 그냥 버리지 못합니다. 평소에 그걸 어떻게 잠그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먼저 이거는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자동 도어락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많이 뻑뻑해가지고 이렇게 잠그고 이거 잠그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잠글 수 있어요. 매일 현관문에 3중 잠금 장치를 걸어놓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영 씨가 혼자 사는 한 이 공포는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던 사건인데도 일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여학생들이 시끄럽게 사건을 키운다거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분명한 범죄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한 남녀 갈등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여성 대상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에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작년 가을, 이 아파트 옆 산책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자고 있고 네. 사이 정도 한 요쯤에서 아 요쯤이요? 네. 아. 배자 네. 쯤 한 요 정도쯤에 네. 떨어져서 네. 제압되어 있는 상태로 아. 대낮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6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긴 환자분이 이렇게 엎드려진 상태였고 네. 바닥엔 일단 다량의 출혈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아. 우측 목 쪽에 네. 일단 좀 깊은 자상이 관찰이 돼서 네네. 상처 부위도 한 최소 제가 봤을 땐 최소 세 군데 정도가 네.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공격을 받은 여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피해자 가족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덮고 도망가고 싶은 본인이 왜 그렇게 칼에 맞아야 했는지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모르실 거예요. 범행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느꼈던 제 심정은 심장은 믹서기에 가는 느낌, 진짜 통째로 집어넣어서 그게 막 정말 갈리는 느낌. 어땠을지에 대해서 그게 영상처럼 밤마다 그게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딸은 아직도
어머니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손녀와 함께 이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한 뒤 그의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난 이제만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막 두들기고 발로 차고 막 이거 문소리 막 이렇게 하고 욕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문을 막 이렇게 혼자리로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고 나서 사라지고 그런 것들 반복됐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은 서너 시간씩 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여자들만 사는 집이란 걸 알고부터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오빠 되신 분께서 같이 살고 계셨다면? 그랬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다. 저희 애는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막 두드리고 해요. 그러더라고. 너무 무서워 책상 밑에 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분노가 되죠. 이거는 이유 없는 공포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항상 저희 엄마한테 경찰을 신고하라고. 보자고. 내가 지금 응? 경찰 연애에 가는지 한번 보자고, 신고하라고. 급기야 어린 손녀를 미행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 애가 신고하는 것도 미흡한데 경찰분이 저랑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냐.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결국 어머니는 집 앞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왜 여러 차례 신고해도 별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신고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든지 그런 건으로 인해서 어떤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번 정도 신고 횟수가 누적이 되면 뭔가 조치가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뭐 그 피해자고 그 가해자고의 그런 단계에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피해자 가족 외에도 그 경비원을 신고한 주민들이 또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애기랑 기지도 못하는 애기랑 저랑 둘이 있고 신화가 좀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시끄럽다고 올라오셔가지고 욕을 엄청 하고 문도 막 두드리고 문 열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항상 식사하러 가시는 시간에 그때마다 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발을 꽉꽉 차고 근데 애가 학교에서 일찍 끝나느라고 애가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걔가 경찰서에 한 번 또 신고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다른 주민들의 신고를 알고 있었을까요? 거기 살고 계신 다른 주민들도 경찰에 신고한 횟수가 좀 된다. 그리고 경찰의 대처가 좀 아쉽긴 하더라. 자기도 너무 무서웠다. 이런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님들의 증언이 있었거든. 다른 주민들이 신고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MBC PD 수첩의 임천 PD라고 하는데요. 예. 변호인 맡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판에서도 드러난 부분인데, 네. 그분 2016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으신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혼자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원인은.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런 스토리 전형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단호하게 좀 주장하시더라고요. 뭐.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까지 그는 경비를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이 있다는 걸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정신병은 없어. 그래서 근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정상적이었어요? 아, 정상적이었어. 그런데 이번 사건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 평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관상의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하고는 좀 조현병 환자들은 좀 다른 차이가 있죠. 왜 하필 우리 엄마였을까? 그저 운이 나빴던 탓일까? 이 질문에 딸이 찾은 답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여자 혼자 살거나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대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육체적으로 본인보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대상한테는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더 제어가 안 되고 크게 다를 수 있거든요. 2018년 5월 1일 부산에 사는 이미연 씨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왔었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약간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평소에 성실한 직장인이셨는데요. 한 번도 휴무 외에는 쉬지도 않으셨고 평소에 이렇게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 두 모녀는 이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겁이 평소에 많이 있으셔가지고 절대 어두운 곳에 저는 못 사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좀 더 가격을 주고서라도 안전한 곳을 선택하자는 주의여가지고 출근길에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결근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상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분들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잠시 바람을 쐬러 가셨을 거다, 여행을 가셨을 거다. 하루 종일 밤새면서 확인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엄마가 들어오시는 장면을 포착한 거죠. 그런데 나가시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빌라에 설치된 CCTV에는 전날 퇴근하는 엄마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출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의 출동으로 옆집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엄마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집에 그 다용도실에, 다용도실 뒤에 그 냉장고, 양장고 뒤에 그 저희들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몇 개 있고, 예, 뭐 다른 이렇게 한 10여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집 남자의 정체를 알 길은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선택한 집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출근길에 그냥 어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신 건데 너무 이게 좀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살아요.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이미연 씨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리워요.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저만 계속 엄마한테 보내고 있고 이제 읽을 수도 없고 읽어
지지 않고. 딸은 엄마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매일 시시콜콜한 일까지 얘기하고 문자를 보내던 버릇은 쉬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젠 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도 딸은 습관처럼 오늘도 엄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저랑 동생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엄마한테 고생했다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왜 하필 이런 비극이 내 어머니에게 일어난 것일까? 대낮에 아파트 산책길에서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피해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여성들만 살거나 여성 혼자 사는 가구라는 점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여성 대상 범죄를 취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들까지 있었습니다. PD수첩은 여성 대상 범죄를 취재하던 중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성범죄로 검색을 하면 상단에 뜨는 화면입니다. 무죄를 받게 해준다는 법률사무소 광고 사이에 한 인터넷 카페가 등장합니다. 회원 수 7천 명의 규모. 자신의 성범죄 경험담을 올려야만 게시글을 읽고 쓸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카페에서는 법률가도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성범죄 전문 카페에서 추천한 법조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법무법인 A.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사가 검찰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제 대표님이 지청장 출신이에요. 네, 지청장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검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또 이분 아드님이 또 지금 현재 지금 형사부 검사예요. 현재 검사. 네, 성범죄 전문 요품이에요. 저는 성범사회도 많고 보면은 네, 해결 전문 특화 로펌이고 법무법인 A의 홈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범죄 전문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기부 이거 다 보면 절실한 진지한 반성이 들어가는 거. 사회봉사 기부. 사회봉사도 있고 장기진 사역사도 있고. 법무법인 B입니다. 이곳에서는 변호사별로 자신이 담당한 성폭력 사건의 성공 사례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천 건 했죠. 이런 그렇게 많아요? 제가 네.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몰카 사건을 제가 지금 1,000번도 넘게 받은 말이에요. 이제 변호사님이 판사님을 설득을 하는 거죠. 구속만을 면해달라고. 그 양형자료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졸업증명서, 어떤 학교 나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탄원서와 가족사진, 기부를 하셨거나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이런 것들. 감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방법은 법률가마다 다양했습니다. 성정 카페 운영자와 친분이 있는 법무사들은 좀 특이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현재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가가지고 그게 푹 식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반성의 기미를 조정한테 보여주면 조정이 잘 될 거예요.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경찰 수사 받을 때나 검사 수사 받을 때 네. 최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눈물 툭툭 흘리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임으로써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담당 수사한테 팍팍 씌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 제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합의하셔야죠. 합의도 저희가 콘택트를 해드리는 게 좀 싸게 먹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일단은 연락을 취해볼 수는 있어요. 직접적으로 전화하기도 뭐냥 빠지고 힘드시고 하시니까 책임은 인정하게 봐야 되는데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뭐 가전제품을 해준다든지 가방을 사준다든지 뭐 꼭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합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지만 이런 방법은 법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직접 피해자 측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호통을 치신 거예요. 왜 직접 만나냐. 피해자 변호사 자체의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건 합의 시도가 아니라 일종의 협박, 합의 종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뭐 가게 이런 데를 찾아와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조차도 피해자한테는 무언의 압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여성단체 기부 또한 단골 전략입니다. 성범죄 카페에서는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내야 하는지 정보가 오갑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부하라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법률가들의 조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여성범죄잖아요. 여성범죄니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마 거기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 들어가는 게 어디 들어가냐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여성단체에다 카페 들어가면 여기 한부모 가정 그 돕는 거 있어요. 일단은 이제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성범죄 관련된 단체에 나는 이렇게 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기존에 내가 이제 기부나 어떤 봉사를 한 게 아니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잠시만 쭉 나와요. 성폭력 관련돼가지고 피해자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에 주목해왔습니다. 한 달에 5건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서 본인 했던 후원금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냐고 했더니 이렇게 후원금을 내면 감경받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감경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9개월, 1년이 지나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 2015년 재판에서 성폭력 상담소에 기부한 것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성범죄자들이 기부한 경우가 101건에 달했습니다. 자기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은 안 받도록 빠져나가는 구멍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당하진 않겠다. 모두가 다 빠져나올 수 있다. 성폭력 누가 지금 처벌받냐. 다 무죄 될 수 있다는데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정신감정서를 쉽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 원장들은 그런 거 잘 안 써줘요. 왜냐면 자기가 나중에 무죄 될 수 있어요. 범죄잖아요, 이거. 초기에서 적어놓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재범했어. 그러면 이 정신병원 되니까. 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있으면 잘 써줘요. 뭐 잘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고. 소견서를 잘 써준다고 소문난 한 상담사를 소개합니다.
그의 심리 상담소는 성범죄 카페에도 링크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 간판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 같은가 그걸 거기랑 같이 이렇게 쫓내라고. 네, 거기라고 좀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좀 다섯 번을 하면은 그 중간에 제가 뭐 심리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소견서를 발행을 해드리는데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온라인 그 채팅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네. 아 채팅 이런 거는. 그로 그 친구는 오히려 더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범죄자와 만나지도 않고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 검사를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핸드폰인데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심리 상담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것 같고요. 일종의 재판을 앞두고 해주는 컨설팅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네, 법원에서 사실은 이런 소견서를 받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만약에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오히려 감정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데에서 가져온다라는 건 애초부터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 오겠다는 뜻이니까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 그들을 처벌할 법조차 미흡합니다. 여성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스토킹은 그 죄로 재판에 기소된 경우가 2016년과 17년, 2년 사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폭력, 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거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이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도 사실 굉장히 폭력의 범주로 넣는 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범칙금 가처럼 이렇게 형벌로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이 행위를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작년 여름 경찰청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여성들에게 행해져온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켜달라는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대변역입니다. 굉장히 큰 상징이고요. 하지만 이곳을 이끌 단장의 자리는 반년째 공석입니다. 좀 이 실제 피해를 당하시거나 불안을 느끼시는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좀 치안 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방향입니다. 혹시 담당님이 지금은 정해지셨는지 여쭤보려고 전해드렸거든요. 인사 검증도 들어가고 이래서 네. 그 절차만 해도 한 6, 7개월이 걸립니다. 원래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문두에서 숨죽이며 떨어야 하는 걸까요? 어렵게 PD수첩의 카메라 앞에 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포가 절대 과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며 울먹였습니다. 누군가 비행을 하고 문고리를 흔들고 있는데도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은 무시당했습니다.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산책길이나 출근길에서조차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문고리를 흔드는 손, 바로 이 손을 막지 못한다면 여성들의 상처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창문을 열 수 있는 세상, 바로 그런 환경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때입니다.